5월 17일 일원동 에코파크에서 전국 발달장애인 도미노 게임 대회가 열렸습니다. 전국에서 500여 명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여했으며 대회는 청년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. 에코를 주제로 힘을 합쳐 도미노를 세우고 작품 발표 및 도미노 쇼를 선보이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.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.